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해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 우리 텐션 남매가 우리 한 분이 빠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남매로 또 조합이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네. 예, 약간 랄랄 긴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긴장하세요. 수현 오피페이 그리고 키썸. 반갑습니다. 격한 함성 부탁드려요. 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키썸 씨가 진짜 이 방청객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계속 그렇지. 감탄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 코너 했었을 때 없었나? 네, 네 없었어요. 있으니까 텐션이 더 올라가죠. 네, 네, 아 리허설부터 이미 텐션을 끝까지 올려서 네,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 엄청 흥분해. 너무 지금 얼굴이 빨개진 느낌인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그래서 바쁜 자리 이렇게 비우면 안 돼요. 맞아요. 꼭 제가 이렇게 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불러주세요. 네네. 원, 투, 쓰리.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네네. 펄. 아름다운 목소리에 비 옵니다. Let's go! 원조 좀 들읍시다. 원조. 네, 원조. Counting star.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야! 이거야. 아, 이거예요. 이거였어. 그러니까 뭔가 수현 다시 한번 해 봐. 가사 뭐였어? Counting star. Counting star. 밤하늘에 안 되겠어. 볼살이 막 떨리시는데요. 잘한다, 원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주목받으면 긴장하는 경련 긴장. 네. 축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키썸 계속. 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2연승을 해 가지고. 야! 키썸네 팀이 예. 너무 잘해. 아 이번에 꼭 제가 계속 챌린지 리그 있다가 저희 팀이 꼭 슈퍼리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중거리 슛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축구를 잘했어요? 좋아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예, 겸손. 응원할게요. 네, 예, 예. 그때는 그냥 또 우리 SBS 프로그램이. 아 그렇습니다. 예, 셔도란들이 키썸 팀 많이 응원해 주시죠. 예, 원더먼 팀이고요. 아, 원더먼.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B.O. 씨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오! 와, 9개월 만에 신곡. 9개월이요? 와. 홍보하세요, 홍보. 네, 제가 9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신곡이 나왔는데 미쳐버리겠다라는 곡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아, 미쳐버리겠어. 얼마나 좋아하면 미쳐버릴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다. 예, 예. 뭐에 미치는 건가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제 좀 떠나가는 팬분들. 아, 그래서 미쳐버리겠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알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를 조금 잊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절대 아니죠. 실제로 떠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연 같은 데 가면 맨날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실 때. 아, 그런 경우들도 실수래요.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다잡는 노래입니다. 다시 와라 나에게. 네 맞아요. 난 여기 있었어 원래. 맞아요. 음악을 만들고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거의 30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이제 이것만 18년째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왔다가 사라지는 팬들이 많아요. 아. 예. 그래도 오랜만에 또 오신 분. 오신 분이 또 계시고. 네네네. 예. 감사해요. 미쳐버리겠어요. 네, 꼭 와주셔야 돼요. 또 다시. 초반에 이제 결혼 안 하고 왔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딸이랑 3대가 오시는 분이 엄청 반갑죠. 그죠 그죠 그죠. 그 자리에서 같이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비오 팬들은 그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아는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이야 이 노래가 미쳐버리겠다 우여곡절 끝에 나오는 노래라고. 맞아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곡이 안 나오던 와중에 진짜로 미쳐버리겠어 가지고 이렇게 막 허밍으로 녹음을 하다가 아 그때 나온 거야? 미쳐버리겠다라는 곡이 나왔어요. 아 역시. 네. 자, 회사가 꼭 언제 안에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약이 있나요? 계약은 아닌데 이제 제가 너무 안 내다 보니까 이때는 좀 내야 된다. 넘지 말자. 그쵸, 그쵸. 이런 해는 넘기지 말자.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와 뮤직비디오를 미국에서 맞아요. 촬영을 하셨군요. 네네. 미국 어디서 찍었어요? 라에서 했습니까? 라? 네, 라에서 했어요. 라라. 라에서. 라라. 아, 라에서 했군요. 네, 라에서 찍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라 갔으면 라갈비 좀 먹고 왔어요? 라갈비 먹고 왔어요. LA. LA. 장동 순두부도 먹고. 아, 북자도 순두부. 먹어야죠, 먹어야죠. 코스예요. 거기가 원래 본점인 거 알고 계세요? 진짜요? 거기가 본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동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뒤로. 미국이가? 미국이가?
미국이가 원조. 원조라고요? 예, 예, 예.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차린 거죠, 무조건.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역과 예. 역수입을. 그렇죠, 그렇죠. 네네요. 그렇게 된 네네. 상황인 거죠. 아, 오. 어디서 뮤직비디오 미국에서 찍으셨는데 내용은 뭐예요? 어, 내용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네. 어, 로케이션이 만만치 않거든요. 해외 투자하면은 어, 이쪽에 해외 로케 비용도 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 열심히 미쳐버리게 회사가 돈을 이제 쌓아놓고 있던 거야. 그죠? 얘기만 해라.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 다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같이 힘을 줘보자고 한 것 같아요. 노래랑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를 영화관에서 했어요. 뭐라고?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영화관에서요? 어. 그 극장? 그 어, 어. 맞아요. 테레비? 네. 와. 용산. 맞아요. 용산. 시지땡. 시지땡에서. 야. 와. 거의 큰 데서. 네, 맞아요. 야,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키썸 씨.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였는데 어. 티켓 오픈 1분 만에 좌석이 매진. 아, 전석 매진. 전석이. 봐봐. 안 떠나갔네. 안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안 미쳐도 되겠네. 있었네, 있었어. 와. 그래서 이때 힘이 좀 났었어요, 사실. 어. 그때 영화관에 와준 팬분들을 보고 오열을 했어요. 완전 오열을. 아. 으아! 이렇게. 네, 사실 아. 어,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27일 오늘 네, 밤에 사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공개가 네. 이루어지는데요. 저녁. 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공개가 됐죠. 그렇죠. 아, 우리 컬터쇼도 솔직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네. 오열을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순간 오열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네. 오늘 꼭 오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꼭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엄청난 곡 미쳐버리겠다 비오의 노래를 한번 완곡 어,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네, 주시죠. 이야, 대단한 작품이 나왔네요. 아, 진짜 아, 좋겠다. 진짜? 이렇게 노래 잘 만들어서 좋겠다, 그지? 그러니까요. 쳐버리겠다. 네, 완전... 가수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런 노래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되겠다. 어, 이거 되겠다. 아, 이거 되겠다. 저도 되게 예. 너무 안 돼서 이건 진짜 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노래. 감사합니다. 야, 진짜 요즘 시대 노래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네. 아주 미쳐버리겠다. 아주 멜로디를 따라하잖아요. 아, 너무 너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처음 들려드려가지고. 와.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이제 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들었으니까 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 예, 읽어주시죠. 본인이 직접. 본인 자랑. 나 본인 자랑을. 이런 거 네. 견뎌내야 돼요. 네, 견뎌야 돼요. 아. 견뎌내야 돼요. 아, 공사팔이님. 공사팔이님 노래 너무 좋은데요. 빌보드 1위 해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빌보드 와. 빌보드 진출할 때가 됐죠, 비오도. 아, 꼭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출하시면 컬트쇼 잊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자, 4465님 목소리가 미쳐버리겠다. 실물도 미쳐버리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멋있으세요, 진짜. 테레비로 많이 뵀는데. 테레비로. 예, 네, 실제로 감사합니다. 보니까 더 멋졌는 것 같아요. 염색도 하시고. 그쵸? 네, 맞아요. 예. 머리 물도 드리고. 이거 이거 뭘 박은 겁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피어싱입니다. 아. 이야. 피어싱은 뚫은 거예요? 네네네. 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 걸려 있는 거야 그게? 나 그 붙인 건 줄 알았어. 아, 피어싱. 어, 시그니처, 시그니처. 귀걸이도 있고 네. 원래 시그니처. 아,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지도 멋졌는 거. 멋져. OPPA 죄송합니다. 야, 부러워서 OPPA OPPA 테레비라 그러고 막 아저씨 어, 아저씨가 지었네. 물 드리고 예. 어, 키썸 이거 읽을. 네. 0959님이 비오 신곡 미쳐버리겠다 신이 솟아오르네요. From 승원 씨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컬트수에 잠들어 있는 문자 게시판, 최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나 문자를 뽑아서 읽어드리고 너무 좋아요. 즉석해서 전화를 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 노래를 제껴 불러. 전혀 노래를 전혀 제껴 중요하지 않아요. 막 불러 제껴 버리는데. 네. 그걸 끊어버리면 당신만 손해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상품이 상품권이. 있죠. 네,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아! 하지만 네. 저희 노래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시면 꽝 미션 꽝! 실패입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사내 컬센터 첫 번째 주자는요. 수연 OPPA 오늘 강요 렛츠고. 아,
요즘 들어 올해 성공률은 아주 높죠. 어, 저 진짜 올해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성공률이 거의 100%. 네. 대박. 야,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2AM 선배님들의 아.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들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예. 방금 여기 오, 그 녹음 오기 전에 그 조건 선배님을 뵀어요. 만났어 또? 네, 만나서 이거 부른다니까 어 열심히 하라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조건이 조언을 했네요. 네, 맞아요. 라임이 뒤집어지시네요.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아, 이 하나님이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11월에 회사에서 김장 1000포기 해야 하고 부모님 집에서 100포기 저희 집에서는 10포기를 해야 돼요. 1110포기를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라죠. 어머 어떡해. 대단하다. 어머 전문가가 되겠네 아주. 김장 11월 1일 날 보내셨던 문자입니다. 두 번째 문자 우리 비호 씨가 읽어주실래? 네, 3536님이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시골 마을 장날이 제일 무서워요. 아침 6시 첫 차부터 하루 종일 만차입니다. 하루 종일 만차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버스 안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할머니분이 누구 아빠 죽었어? 이런 섬뜩한 대화도 거리낌 없이 하신답니다. 아, 다 아니까. 아이고 그러더라 거기가 너 태균이 아빠 죽었어? 아직 안 죽었대요. 골골하는데 그냥 오래 살아. 그런 얘기 동네 분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 시골 그 마을버스. 맞아요. 예, 예, 예. 다 아시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데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장흥. 예. 네. 근데 큰 공연장 하나 있더라고. 네. 예, 그래서 공연 시작 전인데 그 객석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네. 갔더니 다 아는 사람들이 마을에 아는 사람 아이고 오랜만이야 잘 있어 뭐 이러고 그 멀리 의자에서 아, 진짜 다 아시는 와 공연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 거기서 이제 본인들끼리 신나갖고 그냥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예,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6432님 방청 당첨 확률 높대서 신랑 생일 겸 신청했는데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아이고. 확률이 높대서 생일 선물 준비도 안 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문자는 뽑혔네요 일단. 네 문자는. 문자는 네, 수현 씨한테 선택이 될지 그렇죠.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과연?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아 오늘 사연 중에서 이 그래도 이제 좀 위로를 해줄 겸 네. 방청에 당첨이 안 되신 분. 맞습니다. 네. 네. 어때요? 6432님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6432 받으셔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방청 당첨이 좀 떨어졌다면서요? 서운하시던가 봐. 아 방청 당첨 이게 방청 당첨. 그러니까 약간 어렵죠. 네. 방청 당첨. 방청 당첨이. 방청 당첨. 저 사연 읽을 때 약간 방청 당당. 네. 방청 당첨.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청 당첨이. 네. 방청 당첨 안 되셔갖고 좀 서운하셔. 네. 제가 노래 불러드리려고 전화했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감사합니다. 방청 당첨. 방청. 방청 당첨. 받아주세요. 제발. 전화 받아요. 여자분이시거든요, 신랑. 그죠, 그죠. 그렇죠. 예. 아, 지금 점심 드시고 계신가봐요. 아,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방청 당청이가 안 돼가지고, 아, 슬프셨다면서요. 그 신랑분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도 준비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노래 제목 이 노래 노래밖에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 오케이, 렛츠 고. 선물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알겠죠? 야, 우, 깔끔했어. 갑자기 분위기 다운. 하지만 여러분 손을 같이 움직여주세요. 이런 거 좋아요. 방청당청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방청당청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밖에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과연 방청 당첨이 안 돼갖고 서운한 이분은 네? 우리 수현 씨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불안한데 여보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당첨됐다. 방청 당첨. 방청 당첨은 안 됐지만 전화 당첨이 됐군요. 네? 방당 당첨. 전화 당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딜까요? 벌뜨쇼요. 그러죠.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아,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 와가지고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받을까 하다가. 맞아.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보세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네,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너무 그러셨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아, 잘하셨어요. 남편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아,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네, 저번 주 수요일? 네. 아, 그래서 아. 선물로 저희가 이렇게 전화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당첨한 게 걱정을 해가지고. 서운해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왜 화를 내시는지. 선물 뭐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콜드쇼 그거 된 거 기다리고 있다가 말도 안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 되면 이제 깜짝 쇼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확률 높다고 했는데 역시 똥손이구나 해가지고. 현금으로 떼었어요. 아, 아 그 뭘로 뭘 떼었대요? 현금으로 떼었대요. 현금으로. 네. 어, 아니 이번에 이제 연결도 됐으니까 우리 작가분들한테 저희가 방청을 두 분이 올 수 있게 기회를 좀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오, 너무 좋다.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방청 당첨과 전화 당첨까지. 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와, 현금은 얼마를 주셨습니까? 이거 궁금해요. 현금이요? 공개하면 당첨 해준다? 오! 아, 현금 많이 못 줬는데. 얼마? 과연 얼마예요? 아, 현금 50만 원 줬어요. 오! 50만 원? 오! 50만 원이요? 너무 많은데. 아내한테 생일날 아내한테 50만 원을 받는 거야? 와, 너무 많이 주셨다. 많이 주셨는데요? 남편은 그러면 아내 생일 때 얼마를 줘요? 아, 그때 다른데. 거의 20만 원 정도 줘요. 오. 아내분이 더 많이 주셨네. 그러네요. 아니 이번에만 근데 그 전달에 신랑이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아니, 도둑끼리 웬 거래를 이렇게 하세요? 현금 거래를 아니, 많이 하시네. 현금 거래를 신랑이 저한테 주식을 권유를 했는데 그 주식이 폭망한 거예요. 아~ 자기 때문에 망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100만 원을 준 거구나. 네. 남일 같지 않아요. 재밌게 사시네. 네네. 이게 방송이 토요일 날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이제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토요일 날 남편 들으라고. 어, 좋다.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여보 늦었지만 생일 정말 축하하고. 아, 진짜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서 현피 뜯자고 하지만 아 정말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멋있다. 아니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네. 누구씨 사랑해요 한번 해요. 아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아, 다 해놓고선. 아니 현금 거래도 그렇게 하면서 못하고. 아 여보 사랑해. 그래요. 네. 아 자, 선물도 있습니다. 네. 아까 두 마리 토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마리 아닙니다. 세 마리 토끼입니다. 바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방청 신청할 때 그때 연결됐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방송놈들이 좀 뽑아줄 확률이 높고.
8 중자요. 네. 네네. 아 오늘 노래 들으면서 진짜 너무 눈물 났어요. 아, 네. 유키스 수연이었습니다. 저 네.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형제 너무 감사해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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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ry. 자 이렇게 해서 수연 성공. 와 진짜 100이면 100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자, 노래 이러면... 하나 듣고 4부로 넘어가서 키스썸과 우리 비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살 긴장이 타기 시작하죠. 지금 약간 긴장이. 과민성. 과민성. 네, 과민성. 화장실 갔다 와, 빨리 가자. 과민성. 자, 비오의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Love me. Oh. Hey girl, where you at?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수현 오피 베이키스 무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비오와 함께 사랑의 컨셉은 4부의 문을 엽니다. 렛츠고! 아, 우리 태균 형님이 오프닝 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불러주셨어요. 아 이게 얼굴이 꼭 두 번 부른 느낌이에요. 아쉬워하는 느낌인 거 같아요. 예, 예. 두 번 부른 느낌이 네. 들죠. 왜 그러지? 대답이요. 자 우리 수현이 거창히 다녀왔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 예. 아, 거기서 맞아요, 일을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네, 뭐하러 간 거예요? 아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우리 어르신 분들이 네네 하기 힘든 일을 좀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아. 그 일꾼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이요. 아. KBS? 어 맞아요. 예. 말해도 되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네. 고구마 수확도 하고 그 어르신들 쉬는 쉼터도 그렇게 고쳐드리고. 혹시 방충망 설치? 아 방송 보셨구나. 아, 방송을 봤어 방송. 아, 선도 방송. 정리해 주시고. 맞아 선도 정리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어느 어머니 댁이 그 돌담이 무너져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싸워. 세웠어. 세우고 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네. 네. 그런 일이 좀 몸에 맞아요 아니면? 어 처음에는 진짜 출연료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즐기러 갔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 마을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해주시고 고마워 해주시니까 괜찮은 청년이에요. 집에서도 네. 집안 살림 같은 거 막 잘해요. 아 그럼요. 네. 김장도 했죠 이번에. 아, 최근에 김장도 열심히 엄마를 도와드리고 이게 김장 이게 그 뭐야 배추에 이거 양념 바르는 것보다 그 전 준비가 더 힘들거든요. 그럼요. 속을 이렇게 버무리고 네. 이게 얼마나 파도 다 까야 되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마늘 빻아야지. 맞습니다. 그거부터 네. 배추 절여야지. 네. 부정적이시네. 예. 맞습니다. 상대만 나타나면 이제 OPPA 사랑해요 여러분. 박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했는데 아 아니 그 키썸 씨랑 비오 씨 공통점이 많네요. 어? 어?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에요. 어 맞아요 저 그 20살 전에 한 4년 정도 충분한 외모와 실력을 갖췄잖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연습생 맞아요.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됐어요. 아이돌을. 왜 다이어트를 못해서? 아니요. 제가 엄청 많이 뺐었거든요. 근데? 제가 44kg. 제가 키가 64인데 44면 진짜 뼈밖에 없는데 제가 이 젖살이 이 볼살이 안 빠져요. 이게 유전인데 이게 안 빠진다고. 그거는 평생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이게 평생.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안 빠진다고 이제 더 빼라 해서 이 정도면 죽겠다 해서 난 안 하겠다. 아 진짜? 네네네. 아, 그래서 하는 그래서 거야. 이 길을 걷게 됐어요. 네. 만약에 계속 쭉 해서 거기 뺐어. 네. 그럼 어떤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아이돌이. 아 조심해야 되는 네, 네. 좋은 아이돌이. 아하. 네네. 아 근데 키썸 씨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축구하시고 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쏙 빠졌다가 네. 지금 잠깐 네. 잠깐 쉬고 있거든요. 비수기구나. 네네네. 예, 예. 지금 시즌이 끝나서 아. 예. 축구를 해볼 걸 그랬다 그때. 그러니까요. 아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비오도 아이돌. 그러니까. 진짜요? 연습생 출신인데 네. 왜 아이돌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어요. 저도 포기를 했는데. 아하.
저는 그 약간 그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좀 자유스럽게 맞아요 그걸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승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 가고 맞아요. 댄스 연습, 보컬 연습, 맞아요, 뭐 맞아요. 언어 연습 그걸 10시간을 해요. 네, 그걸 매일 이렇게 돌아요. 10-10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맞아요. 10시부터 해갖고 거의 살아야 돼 연습실에서. 맞아요. 네, 그런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시다가 탁 아이돌을 데뷔해서 그러니까요. 네, 저는 참았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호가 발표한 노래가 너무나 지금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노래 대박 난 노래들이 몇 곡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몇 개 있는데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항상. 물론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노래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노래를 만들어지고 어느 감정의 노래가 가사가 나오고 맞아요. 멜로디는 어느 순간에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는 저작권. 네네.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어느 정도 벌어요? 근데 막 슬슬 얘기해 주시면 진짜 웃기겠다. 어떻게? 그러면 네. 치킨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부자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가격표 안 보고 메뉴를 배달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제일 좋겠다. 부럽다.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노래 하나가 완전 빵 뜨면은 그 노래 하나가 꽤 그렇죠. 효자 노릇을 하죠. 맞아요. 근데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는 게 또 있고 맞아요. 딱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아, 스테디하게 좋아해 주시는 게 진짜 네네 맞아요. 차트 안에 계속 지금 100위 안에 그 멜롱멜롱 멜롱멜롱 거기에 몇 개 있어요? 탑백에 제 노래는 없고요. 제가 피처링하고 참여한 노래들은 그것도 또 좋거든요. 저 지난번에 네. 카운팅 스타로 컬투쇼에 나왔을 때 저작권료를 한 5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그렇게 딱 얘기해요. 한 적이 있어요. 어머어머 근데 제가 여기 말고 또 막 이미 말을 했어서 그때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은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5억보다 더 많이 들어와. 저작권료가 다가 아니잖아요. 미쳐버리겠다도 네. 그건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예. 요거는 이제 뭐 강남에 빌딩 하나 사겠다. 감사합니다. 예. 억울한 루머를 하나 밝히고 싶은 게 네. 바로 코 수술을 했냐 안 했냐. 네네네네. 네. 억울할 정도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누가 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쇼미. 네. 쇼미에서 디스전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이제 코 수술을 했다. 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뭐 실리콘이나 빼라.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코 수술했다고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안 했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예, 억울할 만하다. 어피셜하게 그러니까. 헐투쇼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적이 없다. 한 적 없습니다. 코가 예뻐서 또 맞아. 그렇게 예, 예쁘시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얼굴 뭐 한 거 없죠? 네, 아, 저 안검하수 수술을 한 번. 네, 눈을 너무 이마로 떠가지고 그거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힘드니까 해야지. 네, 그렇죠. 학생 때 한 번 키썸 뭐 한 거 없잖아요. 저는 저도 안 검아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 네, 저도 이렇게 떠가지고 자꾸 찔러니까 네. 맞아요. 찔러니까. 고민 중인데 서른 살 지나기 전에 좀 고민을 심각하게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성형을 한다고 막 안 검아수는 네, 하고 싶어요. 네, 갑자기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네. 수연 한 거 있나요, 수연? 아, 저는 눈이랑 코랑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거울 보는데 너무 동그라미. 안 해도 그럼 안 해도 되겠죠? 오피피에. 감사합니다. 예, 엄마 사랑해. OPPA가 짱이야. 최고야. 감사합니다. 뭐 저는 어디 해쯤 해 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이 제일 예쁘세요. 아, 머리 좀 작게 한 수술 있으면 좋은데. 보기 좋아요. 뼈를 깎아야 되니까. 네, 아파요. 자, 사랑 키스 콜센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키썸입니다. 예. 사랑의 키센터. 사랑의 키센터. 사랑의 키센터. 예. 키썸. 와. 맞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G.O.D의 촛불 하나를. 와우. 아니 이거 팀이 부르는데 혼자 불러? 와, 이거 제가 위로받을 때마다 듣는 노래. 그러니까. 나도 이 노래 참 좋아. 저도 한번 컬투쇼에서 사랑의 콜센터 한번 불렀거든요, 혼자. 네. 맞아, 불렀어. 아, 진짜요? 되게 어려운데. 아, 이게 혼자 부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바로 들어가는 그런 맞아요. 노래라서.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12월이고 곧 그렇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따뜻한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해. 네.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야우. 자, 후보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네, 5970님. 컬투쇼에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크크. 걸어가면서 가스를 조금 북북 방출했는데요. 아니 이게 나와도 돼요? 그런데 조금 나았지 뭡니까?
쌌네, 쌌어. 아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 전 이 사연을 뽑은 우리 작가님이 궁금해요. 아니, 사실 이런 거를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내가 컬투쇼밖에 없죠. 아, 그렇죠. 응밍아웃.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컬투쇼에서 모든 얘기를 해요. 아, 다 받아주니까 우리가. 특히나 네. 이 변적이나 네네네. 예, 급동이라든가 네네. 예, 그런 거 소변 쪽은 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 소재, 소재기 때문에 네. 가스를 조금 북적반삽 네. 했는데 네. 했답니다. 나왔습니다. 네, 조금 메롱한 상태입니다. 네. 사마나 공육 님이 안녕하세요. 어린이 인형 뮤지컬 전공한 33세 남자 사람입니다. 인형 탈 벗은 지 오래돼서 노래가 하고 싶은데 전화 주세요. 성대모사도 잘하니 믿고 전화 주세요. 전 국민을 확실히 웃겨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컬투쇼에서 제 사연도 몇 번 소개됐고 진짜? 거의 왕중왕까지 한번 갔습니다. 이분은 생활 속에 컬투쇼가 있는 사람이네요. 아, 행번행전 평일날 생방송에 하는 네. 그 행번행전에 코너 신청 문자를 보냈던 분입니다. 11월 22일날 보낸 지난주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 네. 10분에 보냈던 문자인데 네. 자 다음 문자 비오씨 네 300 하나님이 여자친구분이 예, 예, 예. 남친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오빠 나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줄 거야? 옷, 구두, 귀걸이, 혹시 설마 반지? 하면서 깨르륵 대고 있었어요. 오빠 메뉴에 어떤 별 달까? 이거? 아니면 저거? 설레어 묻는 제게 남친이 이 별 하자 이 별 이러네요. 어? 예? 갑자기? 갑자기 오빠 메뉴에 어떤 별 달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별 하자 이별 이별 야, 저 차인 거 맞죠? 이렇게 올리셨네. 그러니까. 이 사연이 갑자기... 실화인가요? 진짜 이별을 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갑자기 멍해서 말을 돌렸는데 이거 저 차인 거 맞죠? 라고 문자를 보냈네. 네, 그렇죠.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궁금하다. 크리스마스. 아, 궁금한 사연인지 아니면 재밌을 사연인지. 지금 이제 그 왕중왕까지 갔던 컬투쇼가 생활 속에 있으신 분에게 할 건지. 네. 아니면 이분에게 진짜 차인 건지 아니면 네, 그냥 결말이 네, 어떻게 된 궁금한데 건지. 이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별? 이별이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00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300 하나 전화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별을 했다고? 이별 작가? 저별 작가? 이별. 이별. 이별하라고. 이별. 근데 이게 이제 차였는지 진짜 이별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말을 돌렸다는데 장난치는 거겠지 남자친구가. 그죠. 누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다 갑자기 이별하자. 이별하자. 이별. 이별! 어떻게 빠르게 얘기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키썸입니다. 여기 지금 그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친구분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남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했던 사연을 지금 봤는데 이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결말을 저희가 궁금해 미쳐버리겠으니까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좋았어. 선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소리 질러!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 바로 같이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힘내세요 무대는 완벽했어요. 역시 키썸의 랩은 좋아. 발음도 왜 이렇게 좋아. 좋습니다. 자 노래는 완벽했고요. 과연 300 하나는 전화를 끝까지 들고 성공했을까요? 과연? 키썸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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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보세요?
아하. 언제쯤 끄는 걸까요? 언제요? 선물 준다는 얘기하기 전에 끊으셨어요. 아, 노래 시작되기 전에 원주에서 끊었어요. 제가 너무 그 톤이 약간 광고 톤이었나? 아니요 너무 좋았는데요. 잘했는데. 아, 빠르게 얘기했는데. 아니, 너무 좋았는데. 안타깝지만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썸은 실패. 한번 성공 한번 실패. 너무 슬퍼서 끊으셨을 수도 있죠. 진짜로 차였으면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라도 이 그러니까 이걸 궁금해. 들으신다면 개인적인 번호를 드릴 테니까. 아니요. 아예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저 키썸인데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별하셨나요? 아, 근데 키썸 씨, 우리 그 방청객 분들이랑 우리 컬투쇼 쇼다라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만족드리고. 노래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어차피 상품권 뭐 저 안 줘도 되거든요. 안 드려도 되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방송놈들만 좋은 거 같죠. 지금 웃고 계세요. 백화점 네. 네. 상품권 10만 원 굳었으니까. 예. 자, 사랑의 컨셉다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B.O. 이제 한 명 성공 한 명 실패하니까 더 긴장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죠. 너무 긴장돼요 진짜 지금. 진짜 진심으로 너무 긴장돼서. 그럼 그냥 안 할래요?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저는 이제 폴킴님의 모든 날. 예. 이 노래를 그 비오님 목소리로 듣네요. 야, 아, 진짜 노래 목소리도 너무 좋으니까. 그죠. 와. 랩은 뭐 기본이고요. 자, 일단 후보 문자 3개 읽어보겠습니다. 네, 6456님. 휴일에도 현장 출근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카렌다 만드느라 아주 정신이 없네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속상합니다. 탁상용 카렌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요. 태균 형님, 피디님, 카렌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카렌다가 달력. 탁상용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카렌다. 카렌다. 달력. 아, 오, 구수한 발음을. 네, 카렌다. 테레비. 테레비. 멤버. 아, 그렇죠. 멤버들이 오늘 멤버들이 좋잖아요. 멤버들이 너무 좋죠 오늘. 네. 멤버가 너무 좋고. 어머머, 저 이거 보고 바로 웃었어요. 하나 둘 하나님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할까요?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까. 더 추워지기 전에 미뤄두었던 폭염 수술을 해야겠어요. 이딴 문자를 여기다 보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늘 변도 나오고. 네네. 본인이 이제 결정한 거야. 아, 폭염 수술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근데 컬투쇼한테 알리는 거야. 갑자기 오늘 폭염 수술 하고 싶은. 아, 더 미뤄지기 전에 폭염 수술 해. 고래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대낮에 2시 13분 3초에 결정한 거야. 대낮에. 점심 드시고 폭염 수술 좀 해볼까? 재밌겠는데 전화하는 거?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은데. 폭염 수술 하셨나요? 아우, 더워. 아, 문자로 보내셔가지고요. 아, 더워.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문자. 3719하나. 네, 3719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평생 기억에 남게 해줄 그런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요. 이 사연이 채택되어 같이 듣는다면 최고의 프로포즈일 것 같습니다. 조수석 서랍 열어봐 유진아. 우리랑 어울리는 목걸이의 뜻이야. 프랑스어로 벨 에포크라는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절이래.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우리가 만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 안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데 결혼해줄래? 아름다운 사연. 아니 딱인데 이거는 여기다 전화해야 되겠는데. 아, 근데 폭염 수술도 궁금하긴 한데. 야,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번호를 드릴게요. 여기 번호 부설지 보이잖아. 봐봐, 여기 있어 이거. 아, 보이네요. 오늘 키썸 씨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세요. 키썸 씨가 물어보고 컬투쇼에 문자를 좀 주시죠. 아, 그럴까요? 그럼 저도 사연 채택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문자로 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폭염 수술 이 분이 너무 궁금하지만 프로포즈를 하시고 싶은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은 기회를 좀. 네네네. 아, 좋죠. 네. 노래도 모든 날 모든 순간. 맞아요. 아, 너무 좋죠. 아니에요, 딱. 자, 무대로 모십니다, 비오 씨. 3791. 실패한 게 좀 세네요. 그치, 느낌이 있지만 괜찮아요. 잘했어.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전화하고 싶어요. 진짜 할까요? 진짜 할까요? 비오 씨,
비오씨 안 끊으면 선물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네, 네, 네. 그건 10만원. 네. 예,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비오님의 올데이 올타임. 프로포즈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그러면서 시작하면 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프로포즈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프로포즈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까지 들어주시면 선물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깔끔하다. 유진 씨 축하드려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됐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벽했습니다. 너무 감미로웠고 너무 따뜻했고. 아, 이거 성공 안 하면 말도 안 돼요. 끊지만 않았으면 완벽한 네. 상황이 되는데요. 아, 제발 진짜. 37 9하나님은 그 프로포즈의 기회를 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비오 씨. 제발 전화 받아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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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 아무 아니 너무 완벽했는데 왜 끊었을까? 노래 왜? 시작하기 전에 끊으셨대요. 노래 막 시작될 때 이제 끊. 전화 한번 해보는 거. 네네 좋아요. 전화 한번 해봅시다. 실패인데 네, 실패인데. 네, 네, 네. 프로포즈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분. 그러니까요. 네. 자 전화 해보겠습니다. 왜 끊었는지 물어보자. 어우 이런 좋은 기회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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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컬트쇼예요. 네? 컬트쇼라고.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몰랐구나. 컬트쇼인지. 몰랐어. 그 노래 끝까지 다 하시 우리 비오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불러주고 만약 안 끊었으면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주고 프로포즈 기회도 주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당신이 복을 찼어요. 아, 프로포즈.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프로포즈할 기회를 못 드려요.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쿨하시네요. 생각보다 하지만 쿨해. 저는 컬트쇼를 믿습니다. 뭘 믿어? 뭔 얘기? 너무 잘하시는 분이야. 컬트쇼를 잘 알아. 아, 심리전이 들어갔어요. 아니 너무 저기 서울에서 나와서 예? 02로 전화 와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왜 서울에서 전화 올 데가 없어요? 네, 저는 원래 전주 사람이라서. 아, 전주. 전주에 계시구나. 비오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줬어요. 인사 좀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비오 씨. 안녕하세요. 저 진짜 좋아요. 저 쇼미더머니 완전 좋아하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저 원래 신랑 입장곡도 원래 카운팅스타 하려다가. 진짜요? 근데 네. 왜 비오라 그랬는데 끊었어요? 맞아요. 아, 저는 그 비오가 그 비오인지 모르고. 어떤 비오? 비오가 아니고 비오, 비오. 아, 오늘 밖에 밖에 비오잖아요. 오늘 밖에 비오잖아요. 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비오인데요. 아, 오늘 비오인데요. 이렇게 너무 말이 된다. 맞아, 오늘 비오인데요. 하필 비와요. 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반가워. 진짜 나 혼자 산다고 잘 봤었어요, 진짜. 아. 아, 괜찮지. 그래요. 뭐 그냥 끊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에이. 기회 드려요? 아, 저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러면 모든 날 모든 순간
조금만. 어, 네. 조금만. 조금만 맛보기 조금만 불러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름 부르면서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네. 가사 있어.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여기까지만 해. 큐. 아, 그다음 가사가 뭐였죠? 아니 아니. 아니 노래 내려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 유진아 안녕. 어, 나는 유진이야. 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네. 작은 인연이 연인이 돼서 부부가 될 것 같은데 딱 일주일 남았네. 어, 12월 4일 우리 결혼식. 아, 결혼식 전에 계속 프로포즈 해달라고 하는 네 모습이 생각나서 열심히 글을 썼어.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사랑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유진아 결혼 축하하고 우리 행복하자. 무슨 사랑처럼 얘기를 해.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어. 아우 비오 씨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비오 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건승 감사합니다. 아,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제가 비오 씨가 선물 하나 뽑아줄 거예요. 예. 백화점 상품권은 못 주고 여기서 뽑아서 나오는 거 하나 드릴게요. 어, 그런 선물로 어? 딱인 거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잘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한우도 있고. 어, 한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너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과연? 자, 비오가 뽑은 결혼 선물은요? 오, 괜찮네요. 주유권. 주유권. 너무 좋죠. 그럼. 어? 거의 유가 시대. 맞아, 이제 기름 비싸. 에? 주유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오늘 비오 씨 실패했지만 키썸과 그래도 괜찮았어요 마무리가. 아, 근데 네, 좋은 노래 들어서 감사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미쳐버리겠다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건물 하나 올려야죠. 아, 어, 이미 올렸으실 수 있거든. 키썸 어땠어요? 아, 저는 이제 모든 코너에 컬투시 모든 코너에 나올 수 있어. 다 나올 수 있지 그럼, 않나.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패밀리고. 패밀리가 됐어. 언제든지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어. 됐다. 납땜 잘하거든. 항상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해주신 우리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활동 잘하시고요. 두 분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에러.